안녕하세요. 최원철의 상가 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 상권 답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여기가 위례 신도시 향후에 운암역이 생기는 그쪽 지역인데, 사실 위례 신도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운암역이 개통이 되고 위례 신사선이나 위례선 트램, 위례 트램이 개통이 되면 상당한 상권 활성화되는 요인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권 형성이 안 돼서 공실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상업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나씩 그 이유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답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상가들은 건물이 준공된 지 좀 빠른 거는 3년, 늦은 거는 한 2년 된 건물들입니다. 거의 다 중개업소 빼놓고는 지금 뭐 다 비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지도를 놓고 있다가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배후가 지금 거리에 배후가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가 공급은 많고. 자, 살살 내려갈까요? 자, 일단 공실 상가들을 많이 봐주세요. 어쩔 수 없긴 했겠지. 아, 정말 여기도 향후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사실 저는 거의 예상이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서 공실도 많지만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전혀 없거든요. 유동인구가 있으려고 그러면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 오든지 아니면 바로 뒤에 배후가 있어야 되는데 배후는 너무 멀고 그 먼 배후 쪽에 또 상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말 앞으로도 유례 신도시 상가가 참 안 좋다, 공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 대표적인 데가 유례 신도시 전체에서 이쪽 향후에 그 운암역 뭐 또 어떤 사람은 위례역이라고 하죠. 아직 그 역명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랍니다. 원래는 계속 과거부터 운암역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위례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느 걸로 역명이 정해질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안쪽은 상가주택들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면도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요 녹색.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들어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지하차도. 지금 요 지하차도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맞은편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도로 저 맞은편 쪽, 맞은편 쪽에 지금 이제 향후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그러면 이쪽하고 이 상가들하고 연관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횡단보도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얘는 저기 저 주유소 보입니까? LPG라고 써 있는데 저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대로란 말이야 이게. 이게 성남으로 가는 도로거든요 이게. 이 도로가. 그러면 이쪽면 라인 상가들은 유동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상가들이 쭉. 그런데 여기가 분양가가 기본 4천이 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위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 앞에 가서 보겠지만 저기 저 틈새로 저기 저거 보세요. 저 철도 같은 게 예. 철도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복정역에서 여기는 지하역이에요. 그다음에 산성역이 지하역인데 여기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 산 저 중턱으로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 산 중턱에다가 이제 전철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신도시를 만드니까 교통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역을 만들어주는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개통 시기는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맨날 데모하는 게 지금 이 위례신도시는 교통이 대중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버스하고 승용차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서울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복정역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안 가고 이게 개통이 돼야 요 라인 요것도 지금 전철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위례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제 트램 이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트램 라인 잡힌 데를 보면 설명할 텐데 이게 개통이 되면 얘하고 얘하고 이제 연결이 있어서 이쪽 사람들이 이걸 타고 여기 와서 여기서 환승을 해서 이제 서울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올 연말이나 지금 12월 연말인데 올이나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는 게 현재 계획이에요. 현재. 그러면 있는 로선에 역이 생기는 거잖아. 이 역이 지상철이에요. 지상역이에요. 조감도를 보시면 지하역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선에다가 그냥 역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전철역이 생긴다. 그래서 이 상가들을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개통이 되고 얘도 개통이 되면 여기가 환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이 상가들은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진다 했는데 지금 이게 빠른 것들은 한 3년 전 정도에 준공이 됐고 늦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1년 전이면 준공이 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3년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거든. 지금 유동인구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떨까? 이게 개통이 되면 이것도 개통되고 이것도 개통이 되면 이거는 2023년 예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라인이잖아, 이층 라인. 사실 환승이 되면 여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유동인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측면으로 걸어갈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 미사강변을 보면서 미사역도 내년 4월에 개통이라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기는 상업지역이 있고 유흥하고 숙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오피스텔이 18,000인지 2만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먹자가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오피스텔이 중간중간 있는데 여기는 다 앞에도 2,000세대가 될똥말똥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요도 적고 공급량도 적고 뭐 유흥이나 숙박이 들어올 곳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램인데 이렇게 트램이 이렇게 돼서 마천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트램이 이렇게 돼서 복정역. 요 트램이 요 사람들을 위한 소위 말하는 경전철. 그러니까 트램이 뭔지 혹시 아시죠? 지상에 그냥 노면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아파트 안에를 가로질러요. 그래서 트램은 나중에 설명하고 요거는 현재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하다가 이제 내년 정도에 착공 들어가서 21년 정도에 착공 들어가고 예 23년 정도. 그런데 교수님 저는 생각이 만약에 트램이 생기면 네. 이런 상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를 보면서 현장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트램을 굉장히 엄청 띄운 데거든. 트램만 개통이 되면 이런 조건으로 트램만 개통이 되면 여기를 투자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릴 거고, 일단 여기를 이제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요 여기 개통됐을 때와 요 앞에 환승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걸어가 보시죠. 여기 생기고 이쪽도 생기잖아요. 네. 복정역도. 네. 서울은 어차피 복정역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 사람들이 이리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버릴. 그러니까 어차피 분산되는 건 맞아요. 네, 분산되는 건 맞아요. 자, 살살 올라가 보시오. 여기는 장기적으로도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예, 위에는 그래도 병원이나 의원 좀 들어오는데, 큰 병원들, 큰 병원. 근데 이게 그 약간 BRT 라인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BRT 라인 쪽으로 가운데는 아파트가 있고, BRT 라인 쪽으로는 유동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BRT 때문에 중간중간 지하차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라고 이게. 그리고 그래도 거기 BRT라는 맞은편에도 뭐 상가가 들어오고 뭐 건물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위례가 아파트 가격은 정말 나름대로 많이 올랐는데. BRT라인 쪽에 그래도 거기 이렇게 넘어가면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싸게 임대를 하셔서 그런지 좀 많이 이렇게 차긴 하더라고요. 차긴 차는데, 그 들어오신 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이제 싸니까 들어왔는데. 네, 싸니까. 이게 일반 프랜차이즈면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창업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BRT 라인은 투자는 이미 결론이 났고, 자, 임대료 싼 대로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잘 모르고. 근데 막상 거기서 김밥집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고. 그 차, 싼 것 때문에 그런 가정상가나 이런 데는 아직 안 찾은 데가. 네. 차가 잘 안 맞춰지고 있거든요. 비싸서. 예. 네. 그럼 거기가 어느 정도 그 차지고 또 거기서 망하고 그래야 이쪽으로 너무 올라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진수기내가 있는데 거기에. 네. 항아리 상권 거기도 1년 좀 넘게 걸렸잖아요. 네. 차는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탔어요. 네. 다 그 항아리 상권은. 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BRT 라인은 기다린 지가 진짜 오래된 데거든. 거기는 벌써 3, 4, 5년 전 얘기고요. 네. 그 항아리 상권은 분양하고 평당 5천, 4천에 분양을 하고, 처음엔 비싸다 해서 안 들어와서 6개월, 1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근데 그 정도 지나면 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약간씩 내리거든. 네. 그러면 꾸역꾸역 다 차요. 세대수가 9000세대, 만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300 어떤 사람들 250까지 다 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BRT 라인은 내려도, 내려서 많이 내려서 이제 뭐 200만원, 150만원 월세를 낮췄어. 그러면 이제 창업자들 몇 명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 그 자체도. 자, 여기 올라갈까요? 야, 이거 코너 자리. 정말 상가는, 이런 신도시의 상가는 배울 세대입니다. 배울 세대. 저 보세요.